안녕하세요, 우종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월요일 날 마무리하지 못했던 언더밸류 어널리시스 예제와 마무리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더밸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핵심 요소인 플랜드 밸류, 언더밸류, 액추얼 코스트. 자, 각각은 다른 얘기로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스케줄드라고 표현된다고 했고, 언더밸류는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퍼포먼드, 액추얼 코스트는 액추얼 코스트 워크 퍼포먼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짝을 지어 보면 플랜드 밸류와 언더밸류가 각각 계획과 실제로 실행된 일의 양을 예산, 그 뭐 이제 수립된 초기에 수립된 예산의 소위 비용으로 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액추얼 코스트는 언더밸류만큼 실제로 일을 수행을 하는 동안 얼만큼 비용을 실제로 사용을 했느냐라고 해서, 사실 액추얼 코스트는 이제 어떤 프로그레스 레이트로 나타나기보다는 실제로 그 돈을 얼만큼 집행을 했는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케줄 베리언스와 그 다음에 코스트 베리언스, 그다음에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와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트 앳 컴플리션과 에스티메이트 투 컴플리션, 그다음에 이 관계는 여기에 이제 그 시점까지의 액추얼 코스트를 더해서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TCPI 투 컴플리트 퍼센테이지 인덱스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그 마무리할 때까지 현재 상태로 진행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더 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 to complete performance index라는 것도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림에 있는 내용은 총네 가지의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on day x가 무슨 얘기냐면 이 날짜입니다. 이 시점, 이게 이제 point of time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실제 프로젝트의 진도율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요 숫자들 있죠. 18, 10, 20, 40은 얘들은 모두 그 플랜드 밸류입니다.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한 플랜드 밸류, 또는 우리 앞에서 했던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스케줄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budget at completion, 처음에 예산이라고 했죠. 예산이 이 PV의 전체 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을 해보면은 60, 70, 88이 나옵니다. 88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실제로 그 각각의 액티비티 중에 실행된 퍼센테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이걸 가지고 할 텐데, 그 전에 액티비티 A의, 자, 여기 써볼게요. 액티비티 A의 PV는 18이고요. 100%를 했기 때문에 언더밸류도 18입니다. 액티비티 B의 경우에도 계획은 12, 얘는 12이지만 EV는 얘의 80%만 획득을 했기 때문에 8이 될 거고요. 마지막 액티비티 C 같은 경우는 플랜드 밸류는 20이지만 언더 밸류는 그 중에 70%인 14만큼이 진행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액티비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PV는 40인데 반해서 EV는 여긴 0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이제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자, budget cost of the work scheduled BCWS 이 타임입니다. 이 타임에서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 시점까지의 저걸 보면 되겠죠. 이 시점까지의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가 이게 80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20일 겁니다. 계산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버지 포스트 워크 스케줄드는 이 타임까지 원래 대로면 완료되었어야 하는 일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udget cost work scheduled는 activity A는 18, activity B는 10, 그 다음에 activity C는 이 중에 계획된 게 20, 그
그다음에 액티비티 D도 요만큼이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가 되냐면은 이게 80이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이게 15입니다. 15. 15%. 그러면 요만큼의 일의 양은 40 중에 15%이기 때문에 100분의 15를 곱해주면 6이 됩니다. 즉, BCWS, 이 시점까지 수행됐어야 되는 플랜드 밸류의 합은 26 더하기 28 하면은, 이죠, 이게 어떻게 되죠? 22 더하기. 제가 뭘 잘못 쓴것 같은데, 이게 20이 아니죠? 이게 20이 오타입니다. 20이 아니고, 20 중에, 아닌데. 아, 이거 맞습니다. 제가 오락가락하네요. 이게 원래 20이 맞죠. 20이 맞아서 이 버즈 코스트 워크 스케줄 되는 이 시점까지의 합은 26 더하기 28을 하면 5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버즈 코스트 워크 퍼폼입니다. 이게 EV죠. EV는 이 시점까지 실제로 실행된 일의 합은 지금 여기서 이제 얘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렇게. 이게 실제로 수행된 일의 합입니다. 그러면 18 더하기 8 더하기 14. 이게 이제 실제로 수행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은 26에서 30만큼 수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tual Cost Work Performed는 알수 있을까요? 쉽지만 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게 명시적으로 에비던트하지 않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55로 하겠습니다. 55로. 자, 이걸 구해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의 스케줄 베리언스, 우리가 스케줄 베리언스는 BC 스케 버지 코스트 워크 퍼폼드에서 버지 코스트 워크 스케줄들을 빼는 거기 때문에 자, 퍼폼드 30에서 54를 빼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4만큼 자 이게 비하인드 스케줄이죠. 스케줄의 관점에서 자 계산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 10, 20자 제가 여기 하나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뭐냐면 이걸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혹시 발견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자이 시점까지 돼 있어야 되는 원래 워크 스케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80%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에 80%만큼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6이 들어가야 됩니다. 16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54가 아니고 50이 됩니다. 그다음에 워크 퍼폼들도 제대로 했나 볼까? 18, 8, 14가 더해지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계산 오류가 있었네요. 이게 3이 아니고 40입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빨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0, 40 빼기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다 수정이 돼야겠죠. 그래도 여전히 비하인드 스케줄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스케줄 우리가 SPI라고 하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는 뭐였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로 넘어가 보면은 얘는 우리가 앞에서 PV분의 EV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각각 자 이걸 대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게 되면은 50분의 40이기 때문에 0.8약 80%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획들이 80%. 자, 이제 여기에 코스트 베리언스까지 더해봐야겠죠? 자, BC, 이거는 버짓 코스트 똑같아요. 워크 퍼폼드에서 액추얼 코스트 워크 퍼폼드를 빼주면 되니까 40에서 우리 앞에서 자, 요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잘 트래킹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15만큼 이제 그 마이너스 15가요? 맞죠? 40이니까 그 퍼폼드니까 마이너스 15만큼 지금 늦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AC분의 EV가 되니까 액추얼 코스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요 55분의 4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약 0.73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 나누기 55 하면 0.727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얘를 한번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볼까요? 이게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의 의미. 자, 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시점까지 이 프로젝트에 만약에 1달러를 투입을 했다고 해요. 1달러 투입을 한걸 보면 매 1달러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은 효용은 이 중에 0.73달러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게 73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사실은 손해인 프로젝트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TCPI까지 한번 구해보면요, 우리가 TCPI는 BAC-EV BAC-Actual Cost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값들을 쭉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약 45%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은 하나의 지표가 더 있는데요. 이거 아마 숙제할 때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추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스트 스케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트 스케줄.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스케줄 퍼포먼스 SPI와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SPI 곱하기 CPI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케줄에서 뒤처지고 있는 정도와 코스트에서 뒤처지고 있는 정도, 당연히 이 두 개는 전부 다 1보다 작을 확률이, 물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일정보다 더 앞서가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돈도 적게 쓰고 있으면은, 근데 반대로 뒤처지고 있으면은 각각의 네거티브한 0보다 작은 값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스케줄 일정 관점에서의 늦춰지고 있는 정도와 그 다음에 비용 관점에서 초과되고 있는 비용 정도가 더해져가지고 실제로는 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케줄도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도 적게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CIS를 이용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얼마나 계획에 뒤쳐져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CSI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를 설명을 마치고요.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고 이건 잘못 눌렀네요. 킵하고 다시 할게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공부 간략히 한번 풀어보고 제가 이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정답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언더밸류 분석이라는 건 결국 그 이 차이와 그 다음에 그 차이의 분석을 통해서의 경향, 베리언스와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상세한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스케줄이나 일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고할 수 있는 어떤 리플래닝을 하거나 또는 additional resource assignment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variance analysis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variance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뭐냐, 우리가 사이트의 컨디션을 잘못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초기에 가정 자체가 틀렸던 건지, 아니면 처음에 가정은 맞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 베리언스가 결국 시간과 비용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요소에 미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뭐더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하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또는 원상 복귀가 어렵다라 그러면은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위 우리가 이거를 백업 플랜, 좀 속된 말로는 백업 플랜이고, 보통은 뭐라 그러죠? 보상을 뭐라고 하나요? compensation이라고 그러죠. compensate 한다고 할 때, compensation plan을 세우기 위한 정량적인 기초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수정을 했을 때이 기대되는 결과가 뭐냐라는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이 분석 방법의 하나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은 그런 모든 지표들이 비용으로 환산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이런 재무회계 부서 우리가 주로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이낸스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 모든 것이 비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산성, 뭐 야드에서의 뭐 재고율 이런 것들을, 뭐 그래서 재고가 몇 개다, 또는 뭐 일정이 얼만큼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비용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러한 언더밸류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기준으로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굉장히 예외적,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서 뭔가 아주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리셋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그래서 투입되는 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자재비들을 다시 알아보고 그 선에서 다시 플랜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럴 경우에도 그것의 리플래닝의 베이스라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레코드, PV, EV, AC가 액추얼 코스트가 베이스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기간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스터메이션을 할 것이냐, 내가 전체 예산의 변화를 트래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괜찮아, 자, 지금부터 앞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얘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알고 싶어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크러시 같은 경우도 좀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예제 같은 경우도, 아, 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해. 그러면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서브 액티비티를 뭐 A-1, 뭐 A-2, A-3 이런 식으로 더 브레이크다운을 많이 해서, 많은 브레이크다운 레벨을 통해서 상세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지금 당연히 이쪽은 시간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결국 비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플랜드 밸류도 이 Y축에 프로젝션이 될 거고요. 언더 밸류도 여기에 프로젝션이 되고, 액추얼 코스트도 프로젝션이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지금 이 가운데 까만색으로 된게 프로젝티드 코스트, 즉그그 저거예요. 뭐지? 그 계획인데, 자, 실제로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들쭉날쭉.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아까도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아주 마이크로한 액티비티들에 대한 정보들이 썸업이 돼서 어떤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종의 바운더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여기를 벗어나진 않는구나. 이 정도의 폭에서 프로젝션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페이지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자, 처음엔 R&D 페이지에 시작을 해가지고 퀄리피케이션, 검사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개발 단계로 가면서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미니마이즈, 최소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variance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CPI나 SPI를 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CPI, SPI는 가능하면 1보다 큰게 좋은 겁니다. 1보다 작으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플랜 대비 언드 밸류도 더 적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축.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는 1보다 작은 영역, 여기는 1보다 큰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즉, 이런 트렌드를 그리면서 간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점점점 더 1보다 작은, 비용도 점점 더 증가하고, 실제로 그 EV, 획득 가치도 점점 감소하게 되는. 반대로 상향, 우상향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바로 뒤에서 보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여기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능한 진폭이, 이 진폭이 가장 최소화가 돼서 유지가 될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하지만 이제 우상향은 괜찮습니다. 우상향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이 영역이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코스트도 적게 들고 있고, 실제로 언더밸류도 계획보다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또 favorable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너 계획을 잘못했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프로젝트의 조건이나 투입 요소들을 과대평가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만큼 그 자원이 들지는 않네, 리소스가 필요하지는 않네 하는 경우에 favorable한 트렌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계획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이디랑,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이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이디랑 컨디션은 가능한 이 1, SPI, CPI가 1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이 폭이 너무 크지 않게, 그 다음에 이 진폭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가 돼가는 경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젝트의 경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언드밸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내줄 겁니다. 숙제를 내줄 건데, 어떤 데이터를 드릴 거냐면요. 자, 일단 이런 데이터를 드릴 겁니다.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데이터는 PV입니다. PV. 플랜드 밸류예요. 그래서 기간별로 각 태스크에 그 토탈 버지티드 코스트가 나와 있고, 그것이 기간별로, 뭐 여기 있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먼스로 봐도 되고, 위크로 봐도 되고, 데이로 봐도 상관없어요. 통일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위크로 나와 있으니까 위크로 선택을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언드 밸류와 액추얼 코스트에 대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액추얼 코스트, 언드 밸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있죠. 코스트 베리언스나 스케줄 베리언스, CPI, SPI 등등등 EAC, ETC 다 있죠. TCPI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시점까지 데이터들이 취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까지 데이터를 채우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프로젝트가 현재 경영에 유지가 될 경우에, 각그 위크 8부터 8주부터 12주차까지 얼만큼의 비용과 얼만큼의 언드 밸류가 획득, 그 다음에 소모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스케줄에 좀그 뒤처집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고요. 그럼 당연히 이 뒤로 1, 2주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죠. 이 정해진 일들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몇 주차까지 더 일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때의 언드 밸류와 액추얼 코스트에 대한 그 트렌디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각각 개인별 레포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낼때 어떤 요소들을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레포팅을 그 분석 숙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